토마토레터 브리핑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국가 비상사태 대상으로 16년 연속 지정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핵 위협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경제에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 명칭을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전승기념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3월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일본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검사 낙하산 공천은 없을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원보이스를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생각도 같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 여부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재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김근식이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고 재범 우려도 적다며 검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토마토레터 브리핑이었습니다.